수정만 하면 되겠어. 눈썹이 마음에 안 드네. 마침 펜슬을 가져왔지. 어, 수업에 가야 되잖아. 또 늦으면 안 되는데. 어, 안녕. 가비 눈썹 대박이야. 왜 저러지? 어, 조심해. 내 책. 내가 도와줄게. 자, 여기. 도망가자. 어, 이상하네. 이에 뭐가 낀 건가? 아닌데. 얘들아, 개비 좀 봐. 얼굴에 성층이라도 올린 거야. 좀 심하네. 어, 교실을 잘못 찾았나 봐요. 얘들아, 조용. 집중해. 어디 있는 거야? 아, 빨리 와. 미안,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아, 스타일이 새롭네. 거울 좀 봐. 우와, 내 눈썹이 거대해졌어. 도와줄게. 눈썹에 지그재그를 그려. 그리고 눈썹에 윤곽선을 그리고 속을 채워주면 돼. 그럼 눈썹이 풍성해 보이지? 그리고 브러쉬로 살살 빗어줘. 눈썹결이 잡힐 거야. 훨씬 낫네. 어떻게 생각해? 예쁘다. 고마워. 쳐다보지 마. 얘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 알았어. 할 수 있다. 그냥 립스틱이야. 천천히 바르자.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던데. 망했다. 괜히 발랐어. 오늘도 완벽하군. 우와, 진짜 예쁘다. 조언을 구해야겠어. 개비, 아, 너 얼굴에 뭐가 묻었네. 이거 써. 고마워. 어렵게 생각 말고 잘 봐. 좋아하는 색을 고르고 입술 중앙에 선을 그려. 그 다음엔 서로 문질러줘. 이거 장난이지? 나만 믿어봐. 깜짝 놀랐지? 우와, 멋지다. 나도 해볼게. 선을 그리고 서로 문질러주면 그거야. 엄청 재밌다. 우와, 성공이네. 잘했어. 세상에, 정말 모글리가 정글을 떠나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 세상에, 그게 정말 좋은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 목말라. 와, 정말 좋은 색이야. 잠깐, 얼굴이 좀 이상해. 아, 내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 피자 같아. 이걸 그대로 둘 순 없지. 조치가 필요해. 짜기 시작. 어? 무슨 일이지? 피부 문제가 느껴지는데. 너 뭐 하는 거야? 멈춰! 안 돼! 짜지 마! 그러면 더 심해져. 나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인 줄 알아. 그거 뭐야? 그걸로 뭘 할 건데? 내 얼굴에 스티커 붙였어? 맞아, 여드름 약이야. 화이트 헤드에 효과가 있어. 날 믿어. 여드름 위에 붙이기만 하면 돼. 정말? 여드름에 스티커를 붙인다고? 그래, 금방 깨끗해질 거야. 애들 스티커 북이 된 느낌이야. 그럼 이제 다 떼도 돼? 아니야, 아니야. 4시간 동안 그대로 둬. 4시간이나? 프린터가 말썽이야. 일어나. 몇 초만 있으면 다 될 거야. 좋아, 떼어보자. 하나 뗐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결과를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역시 내 말이 맞았어. 거울 좀 줘봐. 우와, 정말이네. 피부가 훨씬 좋아졌어. 야호! 잠깐,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여드름이 나는 거야.
머리색을 바꾸고 싶지만 미용실은 가기 싫다고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염색약을 빗에 뿌려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빗어줍니다. 이렇게 염색약이 머리에 묻겠죠? 다양한 색으로 가능해요. 간단하지만 엄청 예뻐요. 비싼 돈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드네요. 이거 봤어? 읽어봐. 아, 나 여기 있는 거 신경 쓰지 마. 차가 기름이 다 떨어졌어. 제일 예쁘다. 말을 걸어봐야지. 안녕, 반가워. 아, 뭐? 아니야. 오, 넌 생전 2도 안 닦니? 어, 이거 정말 창피해. 무슨 일이야? 이것 때문에. 좀 심하다. 어휴. 잠깐만, 좋은 생각이 있어. 왁스페이퍼 있어?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잘라. 그러고 나서 치약을 조금 짜는 거야. 이제 베이킹소다 차례야. 충분히 골고루 뿌려주기만 하면 돼. 손가락으로 치약을 쓱 문질러주고 그러고 나선 이 위에 이렇게 붙여. 아래쪽도 붙이는 걸 잊지 마. 자, 이제 기다리면 돼. 이제 이걸 떼어볼 차례야. 안녕, 백옥 같은 치아. 이 자리 비었어? 지금이 기회야. 미소를 날려야지. 네 치아 너무 눈부셔. 여자의 마음을 얻는 지름길이야. 우와, 이 도형들 좀 봐. 얘는 삼각형보다 더 멋져. 얘가 수학 문제라면 하루 종일 풀 수 있어. 저 얼굴 좀 봐. 오늘은 나한테 눈길을 주려나? 오, 안녕. 오늘 예쁜데? 나 좀 꼬집어줘. 꾸밀 거야. 정말 이리로 다가오는 거야? 어, 당연히 애니한테 가는 거였어. 누가 저렇게 예쁜 애를 지나치겠어? 메탈릭 치마? 난 입고 싶어도 못 입어. 특히 한심한 몸매로는 말이야. 어휴. 안녕, 엄마. 힘들었니? 그래도 넌 하루 종일 빨래만 갠 건 아니었잖니. 이것 좀 제자리에 정리해 줄래? 고마워, 딸. 오늘은 점점 더 신나는 일만 생기는구나. 잠깐만. 주위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 이건 나중에 정리해야지. 다른 할 일이 좀 있거든. 훨씬 좋아. 이제 이걸 입어야지.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하지만 좀 더 강조를 하면 좋을 거야. 훨씬 더 낫네. 그리고 상의는? 나 다른 사람 같아. 상당히 괜찮아 보이지? 이래도 날 그냥 지나치는지 보자고. 우와, 저기 클로이 맞아? 오, 안녕. 밤새 많이 성숙해진 것 같은데? 그런가 봐. 수업 땡땡이 치고 우리 영화나 보러 갈까? 이 마스카라 진짜 좋다. 다음은 뭐지? 아, 맞다. 와, 예쁘다. 외웠어. 저리 가. 못됐어. 불공평해. 이렇게 해보자. 드디어 화장이 끝났네. 컨실러만 더 발라야지. 살금살금. 완벽 범죄군. 잘 먹었네. 아, 이게 필요하지? 뭐야? 잠깐! 내 화장품에 손대지 마! 언니는 엄청 많잖아. 네네네.
그래도 이건 챙겼어. 예뻐져야지. 근데 뭘로 바르지? 그냥 얼굴에 바를까?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응, 다 됐다. 손으로는 안 되겠고, 쓸만한 게 있을 거야. 이 풍선을 써볼까? 유용할 것 같네. 풍선을 불고 매듭을 묶으면 이렇게 펴바를 수 있지. 우와! 됐다! 마음에 드네. 조금 더 발라볼까? 어디 갔지? 잠깐! 뭐 하는 거야? 내놔! 다 언니만 갖고. 풍선도 가질래? 어? 되게 잘 발랐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거울도 봐. 고마워. 브러쉬 준비 완료. 펜슬까지. 다 됐어요. 앉으세요. 아, 네. 오늘 엄청 기대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반짝이는 파우더로 시작할게요. 엄청 근사해질 거예요. 다음은 찰떡처럼 어울릴 아이섀도우죠. 움직이지 마세요. 너무 잘 어울린다. 마스카라도 해야지. 입술도 돋보이게 만들고. 이거 너무 좋더라. 다 쓴 건가? 분명 남았을 텐데. 신경 쓰이네. 오! 이거 너무 웃기다. 라면도 맛있네. 크리스만 보면 너무 웃겨. 어? 포크가 있었는데. 이거면 되겠어. 포크 사이에 튜브를 끼우고 밀어주면 립글로스가 나오지. 알뜰하게 쓸 수 있다고. 나머진 용기에 넣고 이건 버리면 끝. 이게 사용하기도 더 쉽지. 튜브를 짜지 않아도 되니까.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주면 돼. 왜 진작 생각을 못했지? 색이 너무 예쁘다. 이제 끝났네요. 우와! 어때요? 우와! 너무 예뻐요! 정말 고마워요. 예뻐 보이고 싶다고 해서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될 필요는 없어요. 환상적인 뷰티 꿀팁만 있으면 되죠?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시고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